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성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20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전남 드래곤즈 대 충주시민축구단 해설계 피지컬 김정남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충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승원, 최지혁, 김민성, 용환준, 최성원, 박수현, 이명환, 김두원, 신승철, 박대훈, 안태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홈팀 전남입니다. 오찬식, 최효진, 박찬용, 고태원, 황기욱, 줄리안, 안재홍, 하승훈, 조윤형, 신성재, 곽광선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전남은 반대로 젊은 선수들 최근에 주요 선수를 뛰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부족했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전남 드래곤즈,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오늘의 원정팀 충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자, 문전 경합이 치열합니다. 전남의 프리킥 올라가는데요. 자, 길게 올라가죠. 살짝 벗어납니다. 네, 뒤쪽에서 곽광선 선수가 침투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본인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예. 또 지난 시즌에는 화성FC와 이 대전코레일이 그렇습니다. 준결승과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자, 박스 근처인데요. 꺾어주고 차했습니다. 왼발! 벗어납니다. 안재홍의 왼발 슈팅. 자, 아쉽게 공 한 두 개 정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안재홍 선수의 슈팅이 상당히 계속 소유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신성재 짧게 잘 연결됐는데요. 좋아요. 안재홍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줄리안 이걸 놓칩니다.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자, 이거는 줄리안 선수 잘 찼는데요. 예. 사실 이승원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플랜 C를 가동해 보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슛 굴절됐고요. 고태원! 아, 고태원인가요? 네. 전남이 선제골 뽑아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박스 코너 지역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최유진이 압박합니다. 자, 전방에서 압박. 자, 최유진인데요. 최유진 오른발 슛! 파선합니다. 짧게 황기욱 안테를 벗겨냈을 때 오,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자, 충주 역습입니다. 자, 충주 자 공간 열렸어요. 자, 왼발! 오! 옆 그물입니다. 조윤형인데요.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줄리안 쪽! 오! 키퍼 펀칭, 충주가 막아냅니다. 자, 아, 좀 저, 충돌이 있었어요. 네, 얼리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자, 일단 박찬용이 찍어차줍니다. 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하승훈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었는데요. 깃발이 올라갔군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리그 경기에서 자 박대훈인데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왼쪽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나는 슈팅. 아, 박대훈 위험했어요. 선수의 슈팅. 자, 하승훈 돌아섰고요. 좋아요. 짧게 이어줍니다. 안재홍 다시 한 크로스 뒤쪽 최효진! 조윤형, 줄리안. 아, 자, 이승원 선수가 막아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캐칭보다는 이 다이빙에 의한 이승원 선수의 선방이었거든요. 예, 오늘 FA컵 2라운드 전남과 충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1대0으로 전남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남 수비진 입장에서 역습상에서의 공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전남의 공격 하승훈 한 명 재선했습니다. 자, 중앙지역에 오른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줄리안 아하. 앞쪽에서 끊깁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줄리안 좋아요. 줄리안 피지컬로 뒤쪽 내준다. 왼발! 자, 최효진 뛰어가. 최효진 뛰어가요. 뺏어냈어요. 뺏어냈습니다. 최효진. 자, 최효진. 조윤형 수비수 맞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뺏겼습니다. 자, 송화 올라갑니다. 충주 공간 열려있는데요. 송화 왼발 떴어요. 자, 지금은 발등으로 깊게 밀어주지 못하고 하승훈 공간 많아요. 잘 줬습니다. 자, 아크스 슛! 뒤쪽 줄리안! 아쉽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하승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박스 안쪽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황기욱 헤더! 추가골 터집니다. 황기욱의 헤더 2대0으로 앞서가는 전남입니다. 네. 지금은 박찬용 선수와 고태원 선수가 앞쪽으로 나아가면서 수비진을 끌어줬고요. 예. 박수현이 짧게 최지혁 다시 공 돌려봤습니다. 자, 전방에 들어간 선수가 있는데요. 까르로스를 선택합니다. 공간 있어요. 자, 지금 3점 좋았죠. 자, 왼발 이야. 약했어요. 어허. 자, 줄리안 황기욱 공간 있습니다. 안재홍 오늘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 추정호. 이번에도 크로스 아, 올라가는데요. 줄리안! 자 보세요. 줄리안 선수의 머리가 좀 더 컸다라면 지금은 머리에 걸리는 거거든요. 아 조금씩 높이가 맞지 않고 있어요. 아 아쉬운데요.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제 머리 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드롬으로써 황기욱 선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호진입니다. 정호진 들어오자마자 기회를 잡죠. 자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최효진. 아하! 이걸 놓치는군요. 최효진. 자 최효진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예. 지금 완전 오픈된 찬스였어요. 멘트 청탁이군요. 그렇죠. 화성 FC 이름 안 됩니다. 예. 자 승훈. 자 오른발. 수비수 머리 맞고 나왔고요. 아,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좀 감아 때리는 슈팅을 해봤는데요. 자 최효진입니다. 짧게 추정호. 추정호 해봐야죠. 해봐야죠. 오른발 벗어납니다. 자 아쉽게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추정호 선수의 발끝이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크게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 자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대훈 쪽. 아 곽강선 선수. 네. 아 태클이 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다시 돌아 들어가고요. 뒤쪽 김두원 까를로스 김민성 왼발로. 자 좋은데요. 까를로스 역시 슈팅에 힘이 실리진 않습니다. 아 오천식 골키퍼 좋은 판단이에요. 자 뽑아냈습니다. 빠르게 자, 올라갑니다. 하승훈 좋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은데요. 앞에 추정호 있고요. 반대쪽에 자 고태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고태원 있어요. 고태원 자 잘가 보세요. 안지원 아하 아쉽습니다. 아하 컴백 좋았는데요. 김두원 선수 잘하네요. 네 자 최우정이 따라가고요. 자 찬스예요. 까를로스 까를로스 오른발 막아냅니다. 자. 오천식 골키퍼 까를로스 선수의 슈팅이 좀... 네, 주심 피슬과 함께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2020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전남 드래곤즈 대 충주 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남이 2대 0으로 이기면서 3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뭐...